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몬스터 맞기입니다. 자, 오늘의 몬스터는 바로 어머, 저희 조회수가 늘어나겠군요. 그렇지. 몬스터가 점점 늘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반반 몬스터 3 얼마나 또 강력한 몬스터가 나왔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일단 반반 몬스터 3이기 때문에 기존의 반반 원투 애들보다 더 강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집을 한번 지어볼 건데, 자, 지켜봐 주시고요. 바로 한번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짓는 방법은 일단은 바닥을 이 끈끈이 피스톤을 사용할 거예요. 와우. 오늘 좀 남다른데? 그리고 문도 일단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칸. 자, 그럼 지금부터 뼈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를 잡기 위해서는 기둥을 일단 먼저 세웁니다. 세웁니다. 얼만큼이요? 요 정도. 오, 오늘도 좀 높은데. 오늘 집이 높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층은 아닌데 옥상으로 이어지는 뭐 좋은 함정을 또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높더라. 여기도? 근데 그래도 오늘 저희 또 창문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쵸. 빨간 유리 창문 필요하니까 좋아요. 빨간 유리 창문으로 갑니다. 빨간 유리 창문 준비야. 좋습니다. 와우.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기 피스톤 때문인데, 요 피스톤을 이제 가려야 되거든요. 피스톤을 가리는 방법은 짜잔. 어떡해요? 이게 뭘까요? 등딱지? 땡! 금 다랑문입니다. 금 다랑문인데 이렇게 하면은 겉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 피스톤이 숨겨진 건지 안 숨겨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오, 딱 봐서 모르겠는데? 감쪽까쭈? 딱 보면 모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집 주변에 삥 둘러가지고 피스톤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레드스톤을 이용할 건데요. 레드스톤과 손잡이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래로 그렇지요? 이렇게 레드스톤을 쭉 이어줄 거예요. 자, 반대편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피스톤 발동 안 될 텐데. 안 됩니까? 네. 안 된다네요. 어, 안 되네. 일단 이 바닥을 쳐. 여기 한 칸을 더 뚫어야 돼요. 그러면. 아, 뭐야? 집안 내부 공사해야 돼요? 한 칸을 더 뚫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땅부터 팝시다. 집안의 땅을. 네. 와, 이게 진짜 건축 공사를 하고 있네 이제. 완전 대공사잖아. 어차피 바닥 바꿔야 되잖아요. 하긴 어차피 해요. 바닥 바꾸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깔아줄게요. 오, 아니 각 방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깔아놓는 소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손잡이를 놓겠습니다. 오, 네? 여기에 손잡이를 놓고 이렇게 다 전원을 켜줘요.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은? 그리고 여기 레드스톤을 박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으니까 바닥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된다! 예스! 와, 근데 현재 오른쪽 게 그냥 계속 나와있는데요? 지금 뭐야? 지금 왜 말 안 들어요? 자기 혼자 왜 말 안 듣지 저거? 불량하고 생긴데 저거? 너 왜 말 안 들어? 됐나요? 됐어요. 오, 깔끔한데. 자, 이 장치가 있으면 주변에 몬스터가 다가왔을 때 몬스터를 밀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집 위에다가 아까 제가 함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피스톤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올려줄 거예요. 위쪽에다가 피스톤을 깔고 터렛을 설치할 겁니다. 따단! 이걸 정면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되지요. 아, 근데 이러면은 완전히 나오는 건 또 아니네. 자, 그러면 안 보이던 터렛이 갑자기 솟아난다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렇게 솟아나서 만약 앞에 몬스터나 좀비가 있다. 자, 터렛 작동!
이야. 짜자자자자자자잔. 와. 와우, 성능 좋네요.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 괜찮은데. 근데 이거 다시 숨기려면 끄면 되나요? 아, 그 레버 내리면 됩니다. 어, 아, 됐어요. 아, 됐다. 아, 됐네요. 오, 예스, 예스. 여기까지 연결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걸 레버 내려가지고 이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면 컨테이너, 사실은 엄청난 힘을 숨긴 힘숨진 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와우. 저번 시간에 스노우글램을 이용한 함정을 만들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아, TNT 그렇죠? 대포 때문에 실패했지만 망했죠 그냥.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반 스노우글램으로 불 붙이지 않고 그냥 스노우글램 자체만으로 데미지를 넣는 그냥 스노우글램 터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꿀블럭을 이용해서 자, 대칭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알죠 현재님? 아, 예, 알죠 알죠 알죠. 울타리는 대나무 울타리. 짜란. 그 다음에 반블럭을 이용해서 바닥에 깔아주고 이렇게 하면 끝. 짜잔, 타워 완성했거든요. 요 타워에다가 이제 스노우골렘을 집어넣을 겁니다. 눈골렘 소환술. 많이 소환하면 많이 소환할수록 좋지만 너무 많이 소환하면 렉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소환해주세요. 마지막은 꿀블럭으로 꼭 닫아주기. 자, 요 상태에서 만약 좀비를 소환한다 어떻게 될까요? 방관하고 있어요. 아니, 가만히 지켜보고 있군요. 이거 문제를 찾았어요. 대나무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얘는 공격을 안 하지? 아, 하는데 부서진다. 아, 블럭에 막히나 봐요. 아, 블럭에 막히나 봐. 아, 그 위에 설치하나요? 저리 가. 뉴웅. 됐다. 이렇게 묶어서 네 마리를 묶어놓으면은 저번에 한 마리만 묶어놨을 때랑 다르게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해서 스노우골렘 타워가 완성됐습니다.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가시죠. 간다. 오, 맞는다 맞는다. 이야, 성능 확실한데. 이제 슬슬 다음 함정으로 넘어가셔야겠죠? 가시죠. 다음은 어떤 함정이죠? 그 전에 아이님 인테리어 보러 갑시다. 아, 감시를 하긴 해야 돼? 감시를 하긴 해야 돼요. 자. 쟤 지금 블럭을 먹고 있는데? 배고픈가 봐. 블럭을 먹는데 이제 하다하다? 점점 멀봐! 아, 딱 걸렸네. 야, 들어가서 보자 현재님. 오케이. 자, 봅시다. 우리 왔다. 야, 이거 괜찮네 이거. 불쌍하지? 요거 느낌인. 아, 잠깐만요. 왜요? 아이님. 왜죠? 아, 이거 또 왜 제 옆에 붙어서 주무세요? 실수. 아이, 진짜로. 방금 자리 보셨어요? 자기 딱 중앙 차지하고 우리 구석으로 내쫓는 이. 아, 맞네. 이제 다음 함정을 지을 겁니다. 스노우 모빌 골렘들이 혹시라도 몬스터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우, 뭐죠? 바로 짜자자자잔. 아우, 베어 트랩. 예, 베어 트랩인데요. 곰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밟아볼까요? 밟아보실래요? 아이고, 내 다리. 다리를 굴려요. 다리.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아, 내 다리. 나오려고 해보세요. 나 이상해요. 나오긴 했네. 나오긴 했네요. 근데 진짜... 다시 말했어. 아니, 뭐였어요. 이제 몬스터가 저희 집에 너무 쉽게 오도록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철블럭을 이용할 겁니다. 하나, 네. 둘. 약간 패턴이 좀 있거든요. 맞아. 꼭 이 패턴을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함정이자 세 번째 뭐 최고의 그 방어 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집에 관련된 함정은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가 다가오는 거를 앞에서 제일 먼저 막아줄 함정이 필요한데요. 짜잔. 그럼 드리프트? 드리프트라. 드림리프요. 드림리프. 갑자기 실수. 갑자기 왜 꺾어요 방향을? 왜 갑자기 카트라이더를 하세요? 자, 드림리프를 이용해서 편하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잔. 와우. 와우.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짜잔. 오늘 깔끔한데요? 저희 뭐 요즘에 함정 만들 때 정말 집이 철통도안처럼 만들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진짜 깔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정을 만들 겁니다. 태강보안하우스를 하면서 지금까지 첫 번째 함정이 뚫리면 나머지 함정들이 와르르 뚫렸기 때문에 맞지 맞지 시작이 맞아, 맞아. 좋아야 해. 맞습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땅을 팔 겁니다. 어 근데 땅을 이 라인 따라서 네 칸 정도는 파주셔야 돼요. 하나 둘 네 칸? 넷. 자 그리고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님이 안쪽에서 커맨드 블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 이 잔디 블럭만 남기고 안쪽에 있는 흙을 다 없애야 됩니다. 자 피스톤을 두 칸으로 쭈르르르르 설치해주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하죠 현재님? 회로 연결해야죠. 자 해주세요 회로 연결. 이 정도면 다 연결되겠죠 뭐. 이게 벌써 끝났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고요? 나도 하겠다. 아니 1단만 된 거 아니에요? 2단 아직 전력이 안 갔잖아요. 2단 하면 되죠. 어느 횟수야? 이렇게 해놓으면 된답니다. 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요? 예. 요 위에다가 아모러스 갑옷거치대 이렇게 깔아주면 돼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와, 야, 주변에 레이저 나오는 거 봐.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의 몬스터 반반 유치원 3 몬스터를 상대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또 물량으로 애들이 오기 때문에 진짜 초반에 잘 막아야 돼, 얘들아. 한번 뚫리면 그때부터 가차 없이 뚫리니까 한번 잘 막아보자고요. 갑시다. 에이, 이 레이저면 다 박지. 갑시다. 자자자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제일 처음에 무조건 앞에서 나올 텐데. 와 뭐야 뭐야 저거? 저것은 말할 것 같으면 졸피우스라는 몬스터입니다. 졸피우스? 근데 왜 안 움직여? 맞습니다. 저 친구는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 가까이만 안 가면 돼? 아니 그럼 우리 집은 안전한 거네. 안전하지 뭐야? 않습니다. 야 괜히 뭐 기 이렇게 작동시킬 뻔했네. 아이 뭐 저대로 방치해 놓으면 돼? 방치나 되는 거 아니야? 어 방치하면 되는구나. 좀 기분이 나쁘긴 해.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니까 어우 무조건 움직이긴 했다. 어 못 보겠어. 어 나 뒤보고 있어. 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아 여기도 못 보겠어. 야! 아 왜? 그런 게 어딨어? 어우 야 뭐가 달라 이거랑 저거랑? 다르지. 똑같네. 하긴 여기가 압도적으로 더 무섭게 생겼지. 어 알았어.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어, 아니. 어 얘들아 저거 뭐야? 얘들아 저거 뭐야? 작동! 어 잠깐만! 어 됐어. 근데 어? 저거 뭐야? 막았어! 오피라버드 들렸지 방금. 막았어. 어 좋아 좋아. 어 저 새끼 오피라버드 아니야? 어 새끼 오피라버드도 있네? 아 귀여워. 아 3의 새끼 오피라버드도 나와? 응. 하지만 근데 쟤네는 좀 순한가 보네? 다행이다. 야 미안하다. 약간 쟤네 닭으로 따지자면은 닭이 보는 앞에서 달걀을 먹은 느낌이잖아. 어 잠깐만 저건. 아 얘는 알지. 이거 뭐야 이거? 시간플린. 어 또 죽었어. 야 레이저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방 너무 센데? 어 레이저 너무 세네. 어 전보조씨다. 어 전보조씨는 이번이 좀 쎄. 어 야 하나 뚫렸어. 어?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어. 어 안돼. 어떡하지? 아 이제 보니까 반반 친구들이 자꾸 이쪽으로만 왔잖아. 그러면 이제 뚫리나? 다 됐나? 이제 이쪽 전이 다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조심해 도망갈 준비부터 먼저 해야겠는걸? 나도. 어 얘들아 저기 봐! 차마타키랑 타마타키야! 와 뭐야 저거? 어 뭐야? 야 근데 두 개 뚫렸어! 어? 야 이제 막 부수나봐! 저렇게 일찍 죽다니. 아 그니까 얼마 완전 짱짱 센데? 얼마 보지도 못했는데? 야 저게! 반반이랑 똑같이 생긴 아니 남납 두 마리. 와야 얘들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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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아이님 도망쳐. 난 살았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 도망쳐 아이님. 도망쳐 헐 어떡해 다 죽었어. 그 다음 나 아니야? 어? 어 뭐야? 네네네네 오케이 악마와의 계약. 어 잠깐만 몬스터들은 어떻게 됐어? 밖에 봐보자. 어디 보자. 어짜 여러분 어 뭐야 반반이잖아. 어 근데 더 잘 올렸다. 반반이 좀 이상한데?
야 악마 반반이다. 어? 야 너 악마의 계약을 저렇게 했니? 야 그럴 수도 있지. 나 저럴 줄 몰랐어. 오케이 일단 함정에 걸렸고 뭐 여기서 구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오케이. 야 그러면 됐다 됐다. 이거 때릴까? 일로 와. 일로 와. 좀 어? 타작 좀 할까? 어 잠깐만. 왜? 어? 응? 야 남날이나 지붕 위에 있다. 와 안돼! 사장님! 야 안되겠다. 지붕 집 안으로 들어가자. 도망쳐! 닫아. 우리는. 좋아 이 녀석들 함정에 걸려버렸구만. 그렇게 됐다는 건! 자퐁! 지금 상황에 이걸 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요걸 써야 될 때 아니야? 그렇지 이걸 써야지. 그렇지. 간다. 컨테이너 하우스 두 번째 함정 작동. 작동. 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야 대박이야. 우와. 아 야 근데 왜 안 죽어 얘? 피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체력이 몇이야 얘? 체력이 몇이길래 안 죽는 거야? 화살비를 쏟고 있는데 왜 안 죽어 얘? 어 그러니까 안 죽어. 일단 이 와중에 남날이나 때리고 있자. 어 죽었다. 악마 반반 죽었네. 얘는 어떡하지? 오. 이럴 줄 알고 비밀 함정을 하나 더 준비해놨지. 이때다. 뭐지? 맞지. 사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설치한 이 벽은 그냥 평범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자 작동 준비할 준비 됐나? 준비 완료. 하! 커! 짜잔. 사실 이건 철골렘 벽이었다. 가라 철골렘들 공격. 공격. 오케이. 야 이거 봐. 역시 우리예요. 와! 철골렘들이요. 오 나이스! 잡았고! 역시 다구렌 장사가 없구만. 와 오늘도 몬스터를 무사히 막아냈습니다! 저 가로등은 어떻게 해? 응? 가로등? 아! 어? 가서 싸워볼 사람! 내가 한번 가볼게. 집에 데리고 갈까? 이 녀석! 가만히 있는 게 좋을걸? 가만히 있어. 어 야 밀리는데? 얘를 그냥 끌고 가자. 공격 안 하네. 좋아, 일단 끈, 끈으로 안 묶여. 밀어. 커서 그런가 봐. 밀어. 레이저 닦게. 좀 더. 좀만 더 밀어. 무거. 거의 다 왔어. 나이스. 어 진짜 힘들지 않게 막았다 오늘.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반 유치원 3 괴물들을 한번 막아봤는데요. 아니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근데 만약에 함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나가내지 못했을 거야. 맞아, 레이저 레이저 빨이 좀 커. 맞아 레이저에서 거의 한 5마리 막았죠? 그렇지. 맞아.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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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실래요?